자, 지금까지 레이텍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파이썬 문법, 그리고 numpy 사용법까지 배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배울 패키지는 matplotlib라는 그런 파이썬 패키지고요. 이걸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될 건데, 우리의 목표는 리포트나 논문에 쓸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 높은 그림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matplotlib를 배우려면 그 가장 좋은 리소스는 역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튜토리얼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example를 한번 보고,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찾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었나 그걸 보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물론 있어요. 이 matplotlib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출판되어 있는 책이나 아니면 온라인 리소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안다면 그냥 구글에 넣어보면 역시 또 많은 example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matplotlib 홈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큐멘테이션은 요 다큐멘테이션 링크 안에 있고요. 읽어보면 참 내용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보기는 할 텐데, 여러분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논문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디에 보여줄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될때 필요한 기술들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matplotlib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처음에 만드신 분이 존 D. 헌터 박사님인데 원래 그 뉴로사이언티스트예요. 이분이 이제 박사과정 할때 기존에 MATLAB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matplotlib라는 패키지를 만들게 되셨고, 안타깝게도 4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지금은 버전이 3.3에 이르렀죠. 2D 플러스를 할 때는 거의 내 생각에는 최강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GUI로 더 이제 쉽게 한뭐 상용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오픈소스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완벽하게 파이썬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 안에서 거의 플롯 뭐 데이터 처리에서 플롯까지 모든 일을 다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 example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그 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얘들,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과 제일 비슷한 것을 찾아서 어떻게 그렸나 한번 살펴보면 돼요. 이를테면 뭐 이런 간단한 그림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코드가 다 나오잖아요. 이걸 따와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해를 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튜토리얼 링크에는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플롯을 만드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찍어서 보면 돼요. 그냥 읽어서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마도 수업 시간에 설명이 대부분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External Resources가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온라인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출판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 렉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도 되고요. 아마도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는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opefully 필요하면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 모듈을 로드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numpy
로드를 하고요. 임포트를 해서 M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불러야 되는 모듈이 바로 matplotlib 패키지 안에 있는 pyplot이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그걸 pl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matplotlib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인라인 노트북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플러시 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라인이라는 거는 그 가장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스태틱한 피규어를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이게 아마도 기본인 것 같고요. 구글 콜랩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옵션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뒤에 노트북이라는 이런 키워드는 어떤 옵션이냐면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여러분이 줌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시켜볼 수도 있고 바로 세이브를 할 수도 있는 그 GUI 그래픽컬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그래요. 일단 이런 옵션들을 보려면 이 터미널에서 아나콘다나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직접 깐 주피터 노트북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글 콜랩을 쓸 거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터미널에서 구동을 한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여기서 아까처럼 한번 모듈을 먼저 로드를 해보죠. 임포트 로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로드를 했죠. 그 다음에 주는 옵션이 뭔가 있었어요. 그게 matplotlib inline 있었죠. 일단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그림을 한번 플롯을 해볼게요. x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50등분한 거 그리고 y는 x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플롯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뭔가 그림이 나왔죠. 얘를 노트북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서 처음부터 실행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는 일단 자, 이 옵션을 바꿀 때는 이제 리프레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그 했던 걸 다 지우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한 겁니다. 자, 했더니 아까랑 좀 다른 그림이 나왔죠. 보면은 얘가 줌도 돼요.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긁어서 줌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그림은 돌아가려면 누르고 그리고 여기 세이브 버튼도 있어요. 하여간 이런 약간의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이 이 matplotlib 노트북 옵션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디폴트로는 인라인이고요. 물론 그 주피터 노트북 세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쓰려면 여러분이 그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matplotlib를 직접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하거나 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이제 구글 콜랩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림을 간단한 걸 한번 그려봅시다. 그 몸풀이로 다음과 같은 그 간단한 y는 x 제곱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만들자면 x는 뭐 범위를 정해서 만들어야겠고요. 여기선 0에서 1까지 그렸고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플로트립가 그리는 거는 이 점들을 뭐 일단 데이터로 받고요. 그거를 선으로 이을 것인가 아니면 뭐 마크만 넣을 것인가 를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주게 되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x, y 좌표들이에요. 그래서 x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린스페이스라는 거는 0에서 1까지를 등 간격으로 쪼개는 거죠. 그쵸? 여기 이제 몇 개로 쪼개라는 거를 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5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등 간격으로 쪼개서 50개의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을 해서 이제 Y를 만들죠. 이건 이제 numpy, array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전부 제곱이 돼서 Y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plt 모듈에 있는 plot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X하고 Y를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다다다 찍은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이탤릭으로 해놓은 거는 이걸 그 바로 여러분이 해볼 필요는 없고요. 이탤릭으로 해놓은 거는 좀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뭐 보면서 바로 따라하는 학생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일단 plot x, y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이걸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인라인이니 노트북이니 그런 거 지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x, y를 만들고 플러스라는 얘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이게 기본이고요. 이걸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파워포인트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탤릭을 써 있는 save fig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 받아오면 되는데 이게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스크립트로 할 때는 이대로 하면 되고요. 이제 구글 콜라보레이터 할 때는 이제 마운트를 해야 되겠죠. 어디다 저장할지. 그래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를 예전에 했던 대로 마운트를 하고요. 마운트를 했고 미리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올 텐데 일단 내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그 나의 디렉토리에 콜랩 드라이브라는 대로 일단 그 패스를 옮겨 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는 콜랩 드라이브예요. 이 마이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제 디폴트 패스고요. 구글 드라이브 계정의 해서 여기에 제대로 디렉토리가 바뀌었나 한번 파일의 그 리스트를 볼수 있는 ls 명령을 사용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이 나오죠. 예전에 봤던 명령이죠. 이 느낌표로 시작하면 이 리눅스 또는 유닉스 커맨드를 그대로 쓸수 있는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plot을 한 다음에 save fig를 하면 그 figure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save fig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같이 plot이 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plot이 됐죠. 이제 save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가봅시다. 가서 보면 아 여기 노트북이구나. 자 다시 콜랩 드라이브 여기죠. 뭐가 하나 있네요. 이게 바로 지정을 했던 그 파일 이름이죠. 클릭을 해보면 이제 그림이 잘 세이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쇼는 뭐냐? 이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스크립트로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해야 해요. 그림을 보고자 한다면 세이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터미널에서 비슷한 예를 한번 해봅시다. 이를테면 여기서 잘 안 보니까 좀 확대를 할게요. 테스트.python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import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x를 뭐 mp namespace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했다고 합시다. 그쵸? 이렇게 해서 바로 플러스를 하면 아까처럼 나이스하게 그림이 나오면 좋으련만 안 돼요.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맨 마지막에 썼던 그 show 명령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실행을 했을 때 그림이 보이게 돼요. 그쵸?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인터랙티브하게 나오죠. 해서 이 plt show, show 명령은, show 펑션은 스크립트를 쓸 때 필요한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자동으로 보여서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